지금부터 열심히 해주시면 아마 3월달쯤에 올해 공부하셨던 분들이 학원에 나오셔서 공부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3월달에 오시면 사실 늦습니다. 재수하셨던 분들도 중개사 쪽을 공부하게 되면 그 기억이 오래 가지 못하고 특히 공법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다 까먹어버립니다. 휘발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다 까먹어버리십니다. 그럴 때 3월달에 나오시게 되면 그분들께서 우리 중에 올해 합격할 사람과 합격 안 할 사람을 판단해 주십니다. 병아리 감별사 있지 않으십니까? 예, 병아리 감별사처럼 한 두 달 정도 함께 보고 모의고사 공부 점수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고 나서는 올해는 1차만 해, 올해는 2차만 해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나가시게 되면 수월하게 합격하시는데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게 최고이시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반복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공법 시간에는 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에 대해 뭔가 표시를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걸 내가 좀 읽어보고 수업 시간 중에 들었던 게 기억나신다고 하면 이해 잘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독수만 반복하시게 되면 공법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50점 이상은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좀 이해만 바탕하게 된다고 하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과목입니다. 가끔 공법에 딱 적성 맞으신 분들은 90도 나오시고 가끔은 100도 나오십니다. 대신 100점 나오면 그분은 아마 1등일 겁니다. 아니 80점만 넘더라도 상위 1%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대신 거기까지 올라가시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실무 나가셨을 때 좀 돈 낼 수 있는 토지나 건물 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20년 전에 2000년도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어디 투자하건 상관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보장되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투자했다고 해서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끔 컨설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 컨설팅과 관련되어 왜 이쪽 땅이 가격이 올라가는지 이유 근거를 대셔야 되거든요. 어떤 개발 계획이건 어떤 토지와 관련된 공법적 규정에 따라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를 다시고 그걸 투자하는 분 또는 의뢰인에게 설명하시는 게 앞으로 우리가 좀 부동산 업계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업은 중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계획 수립이든 시행이든 시공이든 분양이든 그리고 이사 그런 부분까지 다 맞물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쪽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 따놓으시고 좀 준비해 놓으시게 되면 개발 여지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세종시에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어느 정도 재산도 함께 마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왕 하는 것 열심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처럼 내가 직접 이것 하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주변 분들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셨다면 빨리 계약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외제차면 외제차 걸려있으면 다들 합격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시간은 29페이지 함께 해나가십니다. 29페이지 보시게 되면 1. 의의와 성격 찾으셨죠? 1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특별시부터 군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얘는 도시군을 말하는 것이죠. 도시군과 같은 말이 특광시군이었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 추정했습니다.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종합계획 추정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수립의 지침 추천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30페이지 찾았죠? 30페이지 찾았습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소립 승인 찾았습니다. 양괄 1번 소립 대상 지역 보시면서 1번 의무적 수립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규정이다. 필수사항이다.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시길 계획 수립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과 반가로 3번을 묶어놓습니다. 반가로 2번 보시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군 찾았습니다.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시 또는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1번만 시험에 나왔는데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2번도 나옵니다. 우리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감평시험도 준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감평. 예.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공인중개자격증과 그리고 감정평가 그리고 주택관리사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의 3대 자격증이거든요. 대신 감정평가사 시험은 통일되면 도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국의 모든 토지 건축물이 감정평가사에 의해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됩니다. 대신 통일되고 나면 감정평가할 땅이 북쪽에는 참 많거든요. 당에 살아계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우리 동그라미 1번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한 가로 해놓습니다.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이하의 시, 군 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갑니다. 우리는 1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 봐주십니다. 인접 도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 특광시군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 인정하면 인접한 추노스입니다.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특광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특광시군을 대상하는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와 대전시에 걸쳐 지하철을 연장하게 되면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철 연장을 원할 수 있고 대전시장은 그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입니다. 만약 찬성한다고 하면 대전시장과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세종시장은 지하철을 설치하기 위한 대전시 일부 구역을 포함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대전시장은 세종시와 연결하게 되었을 때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적자가 예상되고 그 설치 비용을 서로 분담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불리하게 부담하게 된다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겁니다. 협의 불성립한 것이죠. 다만 이 지하철 연장이 세종시 발전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와 대종시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요청이 타당하다 판단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시와 대전시를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 일부 지역에 대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이루어졌다면 광역도시계획은 필요 없죠. 협의가 불성립했을 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광역도시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곳을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대전시장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대전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저 광역도시계획에 맞는 부합하는 대전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계속 반대하는 입장에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내용이 서로 달랐을 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지만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라는 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우리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면 꿈입니다. 이 도시군 중에 꿈이 없는 분도 계시죠? 꿈이 없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광시군에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생략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생략한 도시는 소득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냐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와 인접한 곳에 만약 공주시가 있는데요. 그 공주시 인구가 만약 3만 명이라면 세종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죠. 세종시는 광역시이다 아니다. 동쪽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광역시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대전만 광역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광역도시라 생각해 주시고 이 세종시에 인접한 시군 인구가 3만 명이라 할지라도 붙어있기 때문에 경계 같이 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도권인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라면 모두 수도권에 소재했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나 세종시에 붙어있는 도시군이라면 인구 관계없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대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는 붙어있지 않는 시군으로서 10만 명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박스 속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이해되셨습니다? 기본계획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질문 오셨는데 평창군은 좀 그렇지만 평창군이 아닌 강원도에 속해 있는 군이라면 또는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일부 군이라고 하면 인구 계속 빠져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 그런 곳이라고 하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고 현 상태만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면 그 군에 새로 건물 아파트나 공장 만들어봤자 빈 건물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극히 작은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예 생략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서는 얘를 그대로 시험에 낼 수도 있지만 응용해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은 인구 얼마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작은 도시의 경우는 기본계획 없을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묶어놓으셨죠?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 묶어놓으셨죠? 그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수립권자, 승인권자 찾으셨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특광시군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찾으셨죠?
동그란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지사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스스로 확정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과 대전광역시장에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줄쳐 놓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도지사 승인 추천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직접 확정 짓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때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게 되면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3번 수립 절차와 관련되어 1. 기초조사 차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특도 시장 군수는 특별시장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만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예외적 수립권자 없다라는 걸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들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한 줄, 두 줄, 세 줄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하며 조사, 측량 이것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기초조사 내용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등의 토지의 적성평가 가로 속에 토지 적성평가 찾으셨죠. 적성평가 줄쳐 놓습니다. 재해 취약성에 대한 분석, 재해 취약성 분석 가로 속에 있습니다. 주었습니다. 포함하여야 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해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시에 특광시군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기초조사에는 토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줄여 토재라 하게 됩니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토재란 말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에는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와 재지약성 분석을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적성평가 한 번씩 하셨죠? 뭐가 많이 나오셨습니까? 공부가 적성에 맞다 나오셨습니까? 장사하는 게 적성에 맞다 나오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농업이 딱 적성에 맞다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저보고 농사 지으라고 제 친구들이 많이 놀렸던 근데 그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얼굴이 머슴처럼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적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개개인에 따라 무엇이 가장 적합한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적성평가라 하는데 우리 세종시라고 하는 행정관할 구역에 있어서도 집안이 연약지층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데 활용해야 되지 이곳에 종합공장을 만들게 된다면 그 공장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적성평가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 실시할 때 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적성평가는 언제? 기조사에 포함시키는데 저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평가 결과 개발할 땅인지 개발해서는 안 되는 땅인지 이게 결정된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다들 우리나라 분들은 다들 자제품 보면 천재 아니면 영재란 생각 꼭 하시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도 똑같은 생각 하셨을 겁니다.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진짜 좋다고 하십니다. 예, 아니라 생각하시면 그때는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지만 다들 머리는 좋으십니다. 다만 그쪽 방향으로 좀 시간을 할애하고 그쪽 방향으로 뭔가를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셔서일 뿐이지 그쪽 방향으로 계속 시간 두시게 된다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바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격증 준비하시면서 우리 세종시 중에 어디가 앞으로 개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개발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인지 그런 분석이 서게 된다면 적정한 시기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금남면이 어딘지 모르는데 만약 그쪽에 세종시 개발될 예정지 개발 제한 구역이 한 5년, 6년, 7년 전 가격으로 유지되었다고 하면 그게 매물 나온다고 하면 사놓는 것도 괜찮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건설지역이라 불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건설지역이 모두 개발 완료되게 되면 그 다음 개발 부지가 조치원이거든요. 그 조치원에 폭 15m 이상의 도로라고 하면 바로 상업지역인데 아마 역세권이 죽어 있을 겁니다. 대신 내가 이 역세권에 상가 건물을 사놓고 임대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임대 소득으로 대출 이자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지금 잡아놓는 것도 괜찮으십니다. 많이 따져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복습 좀 하시고 좀 시간 남았을 때 그때부터 부동산에 대해 조금씩 알아나가시게 되면 이 시험 끝날 때쯤에서 자격증 딸 쯤에서 전문가 돼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뭔가 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사람 개개인도 그렇게 공부할까 공부 안 될까 그런 판단하듯이 땅에 대해서도 아파트나 공장 세울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토지 적성 평가라 하고 이러한 토지 적성 평가는 세종시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되죠. 반면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광역 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걔는 개발입니까? 비개발입니까? 그건 개발입니다.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할 때는 개발 목적으로 광역 도시 계획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적성 평가 따를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세종시에는 전부를 아파트 만들고 전부 상가 공장 만들 건 아니죠. 어디에는 산 하천 그대로 놔둬야 되고 어디에는 논밭 그대로 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땅과 개발할 땅을 각각 구분하기 위해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시에는 토재를 포함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토재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초조사 시에는 토재 없고 토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 기초조사에 토재 포함된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토재란 말로 대신하시길 텐데 기초조사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에는 토재 포함한다. 그렇게 판단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보시게 되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셨죠. 그리고 공청회입니다. 그냥 보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공청회만 줄쳐뒀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 뭐 14일 전 1회 이상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에만 나옵니다. 모의고사에만 14일 전 1회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지 일반 시험에는 잘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청회 몇 번 있다? 공법에는 세 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 세 곳에 그냥 공람 절차를 진행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 필수 개최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3번 지방의회 의견 청취 목차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도시군 기본계획의 확정 절차입니다. 그리고 1번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는 특별시장부터 특별자치도의사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 각각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5번 찾으셨죠? 도지사 승인 찾았습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한 경우 반가로 1번입니다.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장부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반가로 2번에 송부 공고 열람 찾으셨죠. 세 번째 줄에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0일 이상 일반 열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특광시군인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지는 자이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상급관청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도록 했지만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광은 직접 도시군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하는 자이지 따로 승인 받는 것 아닙니다. 도에 속한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뭐한다?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돈 되는 행정계획이다. 전혀 관계없는 제도이다. 돈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만 잘 파악하시게 되면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15년 뒤에 20년 뒤에 어디 개발할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군 계획이 세종시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었거나 또는 5년마다 타당성도를 마쳤다고 하면 가장 먼저 찾아볼 것이 우리 세종시의 중기업 활동하게 된다면 세종시 기본계획입니다. 만약 내가 대전시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대전시 기본계획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십니다. 지금 천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세종시 때문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 지역의 아파트 가격 지금 5년 사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척 하시고 계십니다. 전혀 모르는 척 하고 계십니다. 그냥 하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리 세종시의 성장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는 제도인데 이걸 일반 국민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일반에게 30일 이상 공람시켜주는 것이고요. 도지사는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공람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립했던 시장 군수에게 도시군 기본계획을 송부하고 시장 군수로 하여금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는 겁니다.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인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전 절차에 공청회와 공람 절차가 있었습니다. 기본 14일입니다. 이 공청회 공람 절차는 계획 수립하는 데 필요한 사전 절차인 반면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는 것은 확정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알려주기 위한 제도이죠. 사전 절차이다, 사후 절차이다. 사후 절차입니다.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알려줄 때는 14일이 아니라 며칠? 30일이고 계획 수립할 때는 14일입니다. 공청회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에 일간신문에 한 번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람 절차는 공람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확정된 계획을 사후 절차 차원에서 30일 이상 열람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사전 절차와 관련된 주민 의견 청취 시의 기간은 항상 14일입니다. 계획 수립 전에는 항상 며칠? 14일. 계획 수립된 이후라면 계획 수립된 이후라면 그때는 30일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3.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수립 기준입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봐주십시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책 방향 줄쳐 놓습니다. 여기 정책 방향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떤 정책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정책은 지금 당장 집행하는 사항이다. 미래 장래 할 일이다. 미래 장래 할 일이죠. 미래에 있던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다. 그런 방향 제시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양가를 이번 보게 되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찾으셨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수립 기준 추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하면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준은 항상 장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게 기준, 이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기준 하면 누구? 장관입니다. 그리고 박스 속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잠 안 오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평상시 읽어보는 거 아닙니다. 이건 몰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정비입니다. 특광시군은 특광시군 가로해놓습니다. 3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특광시군 가로해놓습니다. 5년마다 추정했습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타당성부터 재검토까지 가려놓습니다. 앞으로 이 말 보게 되면 타당성 검토라 생각해 주시고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한다. 그렇게 봐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해 나가시게 될 겁니다. 올해 도시군 관리가 이번 오늘 도시군 관리 계획까지 하면 할 것 잘하신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